근데 박수홍 씨보다도 사실 요즘 박수홍 씨 어머님이 네. 완전 라이징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같이 나왔으면 네. 검색어 1위는 뭐 맡아놓은 건데. 네, 그리고 어디 가면 요즘에 예, 따로따로 활동하시나요? 예, 예. 저희 친형이 매니저인데. 예. 어머님 너무 바쁘시지 집안에, 않아요? 예, 집안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면. 아. 어머니 쪽으로 예. 많이 요즘 스케줄이 그리고 어디 가면 최혜정 씨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예. 다 너무 좋아요 예. 엄마 어머니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다가 예. 지금은 아, 살짝 아 이제 내가 밀렸구나 예, 살짝 아이, 근데 너무 위기감을 느껴요 네. 어머니든 저든 네. 누구든 하나 잘 돼서 집안을 이끄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막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네. 그 말이 맞네요 집안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럼요, 예. 어머님 쪽으로 몰빵을 하시는 게 저도 뭐 느껴요 저도 지는 해라는 걸 집안에서 일단 배우가 예. 그래 아버님도 예. 팬이 많지 않으세요? 아버님은 또 방송 욕심이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그걸 막 어머님 진심으로 화내시잖아요 아우 난 저 양반 저러는 거 너무 싫어요 아우 진짜 왜 저러실까 아, 진짜 보셨구나 예. 예. 근데 아버님 너무 귀엽고 엄마는 진짜 화나셨어 아니 진짜로 예. 그 팀이 아버지 나오는 거를 어머니한테 절대 비밀로 하고요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가끔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예. 나오시면 어머니가 진심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진짜 싫어하시죠 왜냐면 이제 당신은 아들 위해서 그거 출연하는 건데 아버지는 자기 예. 재밌으려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막으시는데 예. 일단 저는 부모님한테 정말 제가 세상에 없는 부모님을 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니 부모님이 네. 너무 좋으세요. 정말. 그냥 좋은 분들이 아니라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좋으세요. 세상에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 위해서만 희생하시고. 정말 법 없이 사실 예. 수 있고. 네. 너무 진짜 한국의 어머님 상으로. 네. 진짜 어머님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니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셔야지 왜 혼자 나 지금 왜냐면 저도 연예인인데 예. 자꾸만 그 뭐랄까 덜덜이 곁다리 예. 느낌이 이제 어머니 나가는 거에 뭐 예. 근데 그 어쨌든 어머니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 여자분들도 예. 이상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형이라고 예 그리고 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요. 그 마음이 저, 완전히 네. 이렇게 딱 가장을 모시는 그 마음이 너무 보기 좋고. 지금도 지치지 않고 서로 다투세요. 근데 다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 그 화나서 이렇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창문 밖에서 계속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혹시나 그러니까. 열받아서 쓰러지실까 봐. 그 마음 열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밥상 머리에서 니네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편들려고 예. 진짜 아버지 너무 하시네 이러면은 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어머님, 그런 모습이 네. 보이셔서 정말 되게 좋아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아 저렇게 좋아하세요. 네. 남편을 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네. 배우고 하여간에 엄마 아빠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아니 진짜 좋아요 저는 근데 제 얘기보다 부모님 자랑할 게 더 많아서 아니 근데 어떻게 네. 보면 박수홍 씨가 또 다른 효도를 진짜 하시는 것 같아. 사실 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하고 같이 네. 뭐 어디 다 같이 경동시장을 어딜 가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자체가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하러 가가지고 네. 뭐 500 몇 개월 둔 아들 둔 박수홍 엄마 진숙 이거를 한 NG를 15번 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예. 그걸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들면서 엄마 내가 이거 괜히 부탁한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괜찮아 너 미안한 거라면 내가 구정물은 못 뒤집어 쓰겠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예. 제가 27년 동안 유행어 하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는 유행어라 지금 제가 그러니까 왜 저럴 거 있죠 바보예요 바보. 쟤는 그냥 바보예요 유행어가 막 엄청나고 예. 광고도 엄청 들어오고요. 전 그래서 제가 아 내가 피를 진짜 내가 뭐 잘한 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 피를 그러니까. 받은 거구나. 감사. 아니 뭐 지금 패러디도 막 나오잖아요. 예. 아니 저 이모티콘에도 예. 어머니 하얀 머리 그거를 예.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짜 뿌듯해요. 제 인생에서. 그 부모님은 자식 다 잃는 게 너무 그게 제일 저 기쁜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저는 부모님이 잘 되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